김태성 본부장이 생각하는 키워드로 바로 이어갈 텐데요. 어떤 내용을 오늘 골라주셨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늘 거스를 수 없는 진화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최근에 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게 뭐 로봇도 있고 2차전지도 있겠지만 인공지능, AI 쪽도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계속 챗GPT나 이와 관련된 오픈 AI 관련된 이슈들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AI 관련, 인공지능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 어떻게 좀 이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AI 관련 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이제 그 속도감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따라가 볼 지금 차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뭐 2, 3년 전,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인공지능 AI 로봇 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뚜렷한 성과, 뚜렷한 실체가 없이 단순히 이제 기대감으로 좀 움직였었던 섹터라고 그렇죠. 하면 이제는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체들이 하나씩 보이고 있고 성과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한번 체크를 하셔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특히나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3주 전에 삼성전자가 이 가우스 생성형 AI를 좀 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핫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도 그렇고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이 온디바이스 형태의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이쪽으로 이제 수급에 쏠림 현상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수급을 우리는 이용하시고 추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면서 결국 이제 HBM이냐 아니면 온디바이스냐 뭐 이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HBM도 온디바이스 AI도 서로 조정을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공략 가능한 지금 섹터 혹은 기업들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칩을 생산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물론 그 칩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자체 칩 생산 관련한 우리나라 국내 IP 기업들 혹은 관련 기업들은 지금 당장은 기대감을 올랐지만 그들이 만약 정말로 단독적으로 칩을 생산하게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수혜까지 재무제표 이제 수혜까지도 노려볼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조금 길게 보시면서 우리가 따라가셔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 AI 쪽에 관련해서 최근에 많은 섹터 테마들이 파생되고 있죠. 그전까지는 HBM 쪽에 저희가 투자해야 한다, 빨리빨리 따라잡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선 또 온디바이스 쪽으로 또 새로운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생겨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인공지능 어떤 종목을 좀 골라서 저희가 투자를 이어가 볼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코리아 서킷이라고 하는 코리아 기업을 서킷.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아니 왜 갑자기 기판 관련주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게요. 사실 이제 지금 온디바이스 AI에서 가장 대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칩셋 미디어라든지 텔레칩사 같은 IP 기업들이 좀 먼저 차지하고 있죠. 일단 그들은 로열티도 받고 아무래도 이제 이 기술에 대한 피까지 따로 이제 받다 보니까 수익을 이중으로 지금 걷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라서 가장 이제 강하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다음을 잇는 쪽이 팹리스가 설계, 파운드리가 양산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이 디자인 하우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시세가 너무 빨리 강하게 나왔다라는 것. 그래서 자칫 현재 구간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할 시에는 저는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따라서 움직이는 쪽이 뭘까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이 기판 쪽도 봐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다라고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코리아 서킷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중에 기판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이제 그 중에서 이 기업만의 이제 강점은 이 모바일 IT 쪽에 대한 이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결국엔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어디에 먼저 탑재가 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갤럭시 시리즈, 그러니까 모바일에 이제 먼저 탑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또 이제 이것을 따라서 중국의 이 모바일 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서두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바일용 기판에 대한 수요 충분히 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저는 종가 지금 지수가 굉장히 복잡스럽게 혼잡스럽게 흘러가고 있는데 견고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종가 혹은 내일 시초에 한번 베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4,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22,000원 7월 달에 기록한 고점은 한번 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I 인공지능 쪽에 투자 우리가 생각해보고 생각하면서 생각의 고리를 이어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또 기판 쪽에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코리아 서킷을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가격 전략까지 일단 잘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투자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거스를 수 없는 진화,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인성의 고문께도 알려드렸습니다. 고문님께서는 이쪽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가요? 네, 뭐 종목이 이제 PCB 그 인쇄회로 기판 쪽으로 얘기가 들어가서 저는 이제 심텍이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전체적으로 IT나 AI 쪽으로 하면 이제 종목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일단 어떤 한정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뭐 종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심텍 인쇄회로 기판 종목을 골랐는데 이 회사가 그제 대량 거래 터지고 어제 올라가고 그쵸. 오늘 조정을 좀 보이거든요. 조정 폭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내일 오전에 조금 좀 말리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모양새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제 대량 거래될 때 외국인이 거의 70만 주 매수를 했고 기관도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하는 형상이고 매물대도 좀 벗어나는 양상이거든요.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좀 상당히 순조롭다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가 인쇄회로 기판 이외에도 지금 온디바이스라는 최근에 AI 관련 그 LPDDR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디바이스 AI 관련 칩을 이 회사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팹리스 업체인 그 뭐 칩셋 미디어나 제주 반도체,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고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HBM 관련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이제 내년에는 갤럭시에서 그 온디바이스 AI를 채택하면은 이것이 서버나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기 때문에 동시 통역이 가능할 정도의 그런 어떤 성능이나 속도 그러고 뭐 그 전력 소비도 적기 때문에 그 지속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에서 새로운 칩 이 나옴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를 상당히 기대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관련주들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고 여기에 좀 뒤따라간 종목들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회사가 다만 그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게 좀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실적이 워낙 좋았다가 올해 1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서 작년 실적은 그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두 배나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은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데 이 회사가 특히 1분기부터 적자를 하다가 끝내 4분기 와서는 흑자로 돌아서 한 89억 정도 영업이익을 낼 것을 기대를 하는데 내년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흑자가 다시 날 것 같아서 그런 쪽에 좀 기대를 해보는데 문제는 이제 네. 올해 실적이 안 좋은데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회사가 그래서 그런 쪽에서 선 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현재로서 올라간다라면은 일봉을 지나서. 주봉을 본다라면은 한 4만 7천 원대까지 전 고점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약간 좀 머물렀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는 요 돌파 거량을 돌파하면은 한번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또 급등이 나왔던 심텍도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